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훈부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저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국가보훈부에서는 올해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엽제법을 개정하였고 추가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광암,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 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키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이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질병으로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방광암 등의 4개 질병으로 인해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 등록됐던 분들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 고엽제 후유증 법 적용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네,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하시고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 여부에 대한 검진을 통해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이때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되신 분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7급 이상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실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상위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상위 등급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판정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병원 신검의사 소견과 민원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정밀검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위 등급을 최종 의결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이 완료되면 해당 지방청에서 신청인에게 최종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럼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월남참전 등 복무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보훈병원 검진과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 상위 등급 심사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네,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6급 이상인 경우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되는 등의 예우와 보상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및 교육 지원,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이 제공되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지원 등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